강정원의 종가 공략주 시간입니다.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주 월수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종목들 제시하시면서 투자 포인트와 전략들 나타내고 계십니다.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으로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시하셨던 종목의 결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가 공략주는 4조 산업이었고요. 장중에 0.8% 상승 흐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살펴봤던 종목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과 인바디, 코오롱플라스틱, 디오와 아스트, 서현이화, 화승인더, 개인빌, FNF, 한세ES24홀딩스, 메디아나와 사조산업까지 현재 73전, 26승, 35무, 12패가 되겠습니다. 사조산업에 대한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흐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어제 급락을 좀 했고요. 오늘 하락을 했다가 지금 현재 플러스가 난 상황입니다. 참치 억가 상승의 수혜 종목이고요. 기술적인 성수기, 4월 달과 8월 달의 성수기고 또 억가 강세는 좀 지속될 공산이 좀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 부담이 좀 크기 때문에 억가 상승에 따라 이익 레버리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단기 급상승한 이후에 조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 주가 수준에서는 지지를 하면서 반등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한 장중 8만 원을 이탈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 가격대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보유하신다면 일단은 이 가격대 제가 지금 8만 원대 지지한다면 보유하시고요. 10만 원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보유 전략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10만 원 선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 전략으로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가 공략주 주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송원산업을 준비했습니다. 플라스틱 업계에서 사용하는 산화방지제와 OPS, 원팩 시스템이라고 해서 고객사가 요구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런 합성수지 및 폴리머를 생산하는 그런 복합 첨가제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사하고 있고요. 광안정제와 자외선 흡수제 등을 생산하는 정밀 화학 제조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인 산화방지제의 경우에 연간 9만 6천 톤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은 22%를 점유하면서 바스프에 이어서 글로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화학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의 종가 공략주는 송원산업이고요. 화학제품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2분기 실적 네. 호전 기대감인데요.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일회성 비용으로 인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30억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는 대폭 개선됐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51%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약30% 정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월 중에 일부 정기 보수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약 30억 정도 반영되었고요. 원재료인 페놀이 높은 가격 수준에서 투입되면서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가격 인상 발표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도 1분기에는 반영되지 않으면서 나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49억을 전망하면서 전분기 91%, 전년 대비해서는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전분기에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제거되고요. 또한 바스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이저의 산화방지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따라서 송원산업도 적극적으로 판가 인상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판가가 상승하면서 매출액 증가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최근 원재료인 페놀 가격도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7월경에 윤활기유 첨가제용 산화방지제 증설이 약 3만 톤 연간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하반기에는 이에 대한 매출과 이익 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2018년도에는 전방 고객인 미국 ECC의 신규 가동으로 인해서 물량과 가격 상승 효과가 발생하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향후 3년 동안 미국의
에탄크래커 ECC 증설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또 구조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탄크래커는 미국의 셰일가스에서 에탄올을 뽑아내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요. 최근 미국 ECC의 증설이 2020년 말까지 연간 100만 톤급의 에틸렌 설비를 지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셰일 또한 2020년까지 150만 톤급의 에틸렌 설비를 가동할 계획으로 있어서 폴리머 안정지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스프와 송원산업 두 업체만이 미국발 수요 급증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폴리머 안정제의 수요 증가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되는 그런 업체로 송원산업 역시도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폴리머 안정제라는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단어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플렉스 토제는 네. 뭐 열과 냉기 이런 빛에 노출되었을 때 분해되지 않도록 이런 안정제의 그 사용이 필요한데요. 이런 최종적인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용 수명을 연장해주는 그런 제품이 폴리머 안정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폴리머 안정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이런 타이탄 공급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과 관련돼서 기대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전망치와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올해 실적은 매출액 7,767억, 영업이익은 972억, 순이익은 845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7%, 순이익은 32%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 주가 수준이 올해 예상 EPS 2,729원이고 PER 8배 미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년 평균 PER이 11배를 적용받았고요. 시장 컨센서스는 약 28,0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급적으로도 최근 6월 15일부터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관이 28만 주 정도, 외국인이 27만 주 정도의 순매수를 누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최근 양매수가 집중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주가도 다시 한번 릴레이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아주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현 주가 수준이 싸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매 시나리오 함께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 2만 700원 선 조금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잡아봐도 좋을까요? 네, 현재 최근 이 종목은 제가 17,000원대 올 3월 달 정도 추천했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주가가 좀 더디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번 상승 패턴도 2,000원대에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고려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목표가를 22,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가 공략주 송원산업이었고요.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9,000원 선으로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또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원의 종가 공략주 시간이었고요. 강정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